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 곽경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먼저 CJ 프레시웨이의 올 1분기 실적을 살펴볼까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전사적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매출처 구조 조정으로 인한 손익 개선과 전사 고정비 절감 효과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은 오늘 CJ 프레시웨이에 대해 목표 주가 3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동사의 52주 최저가는 작년 7월 14일 14,500원이었고요. 오늘 오전 기준 29,000원대를 오르내리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 프레시웨이 주가가 이처럼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식 수요의 강한 회복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설날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서 외식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실제 동사의 매출도 구조조정과 저수익처 디마케팅 영향을 제외하면 2월부터 성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분기 이후 외식 수요는 1분기 대비 더욱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분기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78.15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의 종목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